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자, 오늘은 거실 또는 공간 자체를 영화관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 아이템, 바로 빔 프로젝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아마 세 번째 리뷰인 것 같은데, 빔 프로젝터의 필요성은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상도, 화면 사이즈, 가격, 화질에 따라서 용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고가의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는 이유는 대부분 정말 큰 대형 화면으로 영화 또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사이즈로 TV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딱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괜찮은 브랜드이면서 괜찮은 화질로 100인치 이상의 TV를 구매하려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면 100인치 이상의 화면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빔 프로젝터는 벤큐 브랜드의 4K 게이밍 프로젝터 TK700STI 제품입니다. 일단 게이밍 프로젝터라는 네이밍이 붙었는데 일반 프로젝터랑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겠죠? 게이밍 프로젝터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특징과 밝은 공간, 어두운 공간의 화질, 밝기와 사운드까지 다 체크해보고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빔 프로젝터 환경을 제대로 세팅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터는 지원을 받았지만 100인치 사이즈의 전동 스크린, 즉 DCS 블랙 광학 4K 시네마 프로 X9 모델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제품의 디자인과 구성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전형적인 빔 프로젝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전원 케이블과 설명서, 그리고 HDMI 미디어 스트리밍 액세서리와 건전지, 리모컨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HDMI 미디어 스트리밍은 제품 후면을 열어서 여기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건데, 자체 OS가 없기 때문에 쉽게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해주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 포트 구성은 HDMI 포트 2개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RS232 포트와 오디오 아웃 포트, USB 포트, 전원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앞쪽에 초점을 잡는 포커스링, 그리고 그 뒤에는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는 줌 링이 있습니다. 측면 왼쪽에는 차가운 바람을 흡수하는 흡기구, 오른쪽에는 열을 배출하는 열 배출구가 있고요. 바닥에는 3개의 높이 조절 레버가 있어서 각도나 수평,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 당연히 3D 키스톤을 지원하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이미지를 따로 정렬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장이나 따로 고정을 위한 나사홀도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2m 거리에서도 최대 100인치 구현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2m 정도 떨어져 있고 100인치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멀리 떨어지면 2.4m 기준 최대 123인치까지 구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100인치 사이즈로 제대로 된 화질을 감상하려면 4K 해상도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HDMI 케이블을 사용해서 PC와 연결을 한 상태인데 진짜 압도적인 선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풀 HD 해상도의 빔 프로젝터를 몇 번 경험했었는데 해상도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게이밍 프로젝터답게 고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서 풀 HD 해상도에서는 최대 240Hz, 4K 해상도에서는 최대 60Hz를 지원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보다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4K 해상도의 경우 60Hz고 풀 HD 해상도에서만 240Hz라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빔 프로젝터로 고주사율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인풋렉 또한 4.16ms로 이 정도면 거의 딜레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키보드로 이렇게 빠르게 누르면서 움직이는데도 전혀 딜레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0Hz를 지원하는 콘솔 게임기로 연결해도 풀 HD 해상도에서는 최대 120Hz, 4K 해상도에서는 60Hz로 작동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3D 영상도 지원해서 3D 콘텐츠와 3D 안경만 있으면 3D 영상도 감상이 가능하고, 게임 모드도 따로 지원하고 있어서 게임에 맞춰서 컬러, 음향 신호를 자동으로 최적의 세팅으로 조정도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빔 프로젝터는 고가의 레이저 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DLP 방식, 3LCD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 방식마다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3LCD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색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암비가 안 좋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질적인 열 손상으로 인해 색상 발음 현상이 생기게 되고 DLP 방식의 경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명암비가 뛰어나고 열 손상이 없어 램프 교체 시 처음과 같은 선명한 화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홈시어터 용으로는 DLP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시네마 시장에서 DLP 사용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고 전세계 모든 IMAX 극장 또한 다 DLP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즉 BenQ TK700 STI 제품의 경우 8분화 컬러율이 탑재된 REC709 96%의 색역을 지원하는 DLP 방식의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질 부분은 이렇게 이론보다는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 모드와 밝은 공간에서의 화질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의 화질까지 각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밝은 공간에서는 본래의 선명한 색상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정도면 다른 프로젝터에 비하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는 사실 어두운 공간에서 보라고 만든 제품이고 이 정도 밝은 공간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어두운 공간에서의 화질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제품의 경우 정말 높은 3000 안시루멘을 지원하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밝기와 압도적인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HDR10을 지원하고 HDR 밝기도 5단계로 조절이 가능했는데 HDR10을 지원하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 플레이 했을 때는 와, 그 차이가 꽤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훨씬 리얼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룸 익스퍼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조도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밝기로 맞춰주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었고요. 사운드 또한 돌비앤 DTS 5.1, 7.1을 지원하고 있고 트래블러 사운드가 적용된 5W의 내장 스피커 2개가 탑재되었는데 여기에 시네마 마스터 오디오 플러스 2의 EQ 알고리즘 오디오 향상 기술까지 적용이 되어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생각보다 음질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내실청 2개 타서 다송이랑 갖고 올라가세요. 언니는 학부모가 아니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지. 어, 그러네. 그리고 처음에 벤큐 제품 후면에 장착했던 악세사리를 통해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앱을 설치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왓챠, 유튜브, 웨이브 등등 OTT 서비스 또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경우 자체 OS가 아니다 보니 정책상 미러링을 통해서 시청을 하거나 PC로 연결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시청을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빔 프로젝터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기능들은 이 리모컨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프로젝터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전부 다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4K 게이밍 프로젝터 BenQ TK700 STI 제품을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40Hz 게임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지만 높은 주사율이 필요한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액션 게임이나 스트릿 위주의 게임은 차라리 4K 이상도 HDR 화면으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난 화질과 몰입감을 줬기 때문에 이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3000 안시루멘의 정말 밝은 화면, HDR10을 지원하고 100인치 이상의 대화면에 4K 해상도,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현재 할인된 금액으로 1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괜찮은 4K 빔 프로젝터라 가격이 꽤 나가지만 거실이나 공간에
명화관을 만들고 싶거나 100인치 이상 고해상도 선명한 화질을 원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딱 하나, 제가 사용하면서 꽤 거슬렸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DLP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고주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마다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빔 프로젝터 사용 시 사운드에 묻히거나 설치 위치에 따라서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민감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이거 하나를 제외하면 딱히 큰 단점은 없더라고요.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